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 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솔트루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3월의 마지막 날이었죠? 네, 3월 한달 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솔트루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도 대응을 하는 거 보여줬고, 그 다음에 또 다시 밀려 내려가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, 여기 기간 좀 지루하셨죠? 여기 라인을 지지해줄 거라고 해서 여기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 라인을 이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? 도망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냐,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잡아 들어갈 거야 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, 또는 여기서 완벽하게 이탈했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,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리스크가 적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자, 일단은요, 여기 29,000원 언저리 딱요 라인 구간이죠. 요 라인 구간에 딱 갖다 맞춰놨는데, 만약에 월요일 날에도 이거를 깨버리는 요런 음봉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한다? 적극적으로 진입을 할 거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얘가 여기 라인에서 좀 주춤거릴 수는 있어요. 어떤 주춤? 요런 주춤들. 요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조정을 한번 또 받을 수는 있는데, 이런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한번 밀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연속성을 가진 이런 음봉이 하나 나와주는 거, 이렇게 나와주면 정말로 되게 좋은 타점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게 아니더라도 뭐 하루 정도 조정이 나오고 또는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무너지는 자리가 와도 괜찮겠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여기 라인 구간에서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, 그 반등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이런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? 예,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적어도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, 이 밑에서 잡을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잡자.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올 거다,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너무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죠. 기다리면은요, 원하는 자리까지 옵니다.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양봉이 나왔을 때, 우리 여기서 기다릴 때 여기까지 올줄 알았습니까? 근데 금방 왔잖아요. 그리고 또 금방 반등 나왔고,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갖고 조금 더 지켜보자.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, 겁먹지 말고 적극적인 공략을 해보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솔트럭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요, 영상을 올려드리면요,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드립니다. 그 댓글 밑에 뭐가 있습니까? 요런 링크가 있거든요. 이거 클릭을 하시면은요, 요 화면이 바로 나올 거예요. 그러면 회원님은 무료 체험 신청을 하셔갖고요, 다음 주에 저희 허브 경제 TV랑 5개에서 한 7종목 정도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. 이번 주에도 저희가 LNF라든지 꿈비, 뭐 카나리아 바이오, 뭐 이런 것들 한 5종목을 매매를 했거든요. 그래서 수익을 다 챙겨냈는데, 이런 것들 다음 주에도 할 거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세요. 지금 이거 한 10초면은 되거든요. 10초면은 다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미루지 마세요. 지난주에도 나 다음에 해야지, 아 이거 귀찮아, 이래가지고 이번 주에 5종목 저희가 수익 청산을 했을 때 손가락 빨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미리 신청을 하십니다. 그러면 됩니다. 그럼 월요일 날 제가 약속드립니다.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저희 종목 바로 들어갈 거예요. 매수할 겁니다. 아시겠죠? 놓치지 마세요. 이번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한달 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영상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